네, 안녕하십니까, 오레인트입니다. 오늘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 바르바로사로 독일로 TSL, 프로스타트 로케이션이죠. 유럽 지도에서 실제로 시작을 해서 신성 로마 제국 최대 강령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네가 신롬을 안 하면 아, 여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기다려봐. 최대강약 적어보자. 딱 진짜 좋다, 그지? 여기 한자 지으면 되겠다. 사업 중시 여기까지. 베를린에서 시작하네, 아헨이 아니라. 후바로 썼네? 예, 프랑크가 아니라 독일이니까. 와, 존나 가까워. 방갈죽 해야 되겠다, 쟤. 너무 무서운데? 됐는데? 온다, 온다. 날 방갈죽 하러 온다. 선생님, 안 돼요. 저 충성도 까이고 있어요, 선생님. 오시아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아, 참고로 저는 여자친구를 오시아라고 불러요. 나는 돼지를 베네치아가 있는. 아, 씨발, 이거 어떻게 막으라고, 나보고. 폴란드 빼야겠다. 최선일. 이거 씨발, 뭐, 우길 못해, 이러면. 안 돼! 신성 로마 제국의 꿈이! 왜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독일한테 안 되는지 단치히 뺏어서 보여주죠, 키키키흐. 아, 이렇게 패배를 합니다. 세상에. 티에셀은 폴란드를 죽여야 되는데, 폴란드가 있으면 독일을 못하는데. 아, 헨에서 시작해야지, 임마. 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망해버리는 거야. 어쩐지 노래가 슬프다 했어.
야, 폴란드를 빼면 독일을 왜 해? 독일 하는 이유는 폴란드를 죽이기 위해서인데. 오로지 그거 하나뿐인데. 수면 아래 생명의 첫 탄생부터 석기 시대의 커다란 짐승들과 처음으로 직립 보행하는 인류의 시초까지 먼 여정을 거쳤습니다. 영웅을 빨리 뽑으면 문명의 돼. 요람부터 괜찮아. 별을 향한 탐험까지 이제부터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임무가 시작됩니다. 용감 무쌍한 독일의 프리드리히 왕이시여, 아, 당신의 이거 과제는 어렵네. 당신 주변의 독립적인 국가들을 하나의 제국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군사 지도자로 축복받았습니다. 그 능력을 이용하여 주변 도시를 당신 밑으로 모아 상업적, 산업적 유부터의 강대국으로 혜성 공세각 나올 것 발전시키십시오. 같아요, 한. 그리하면 시인들이 붉은 수염의 프리드리히, 위대한 신성 로마 제국 저지대 먹을 황제의 거니까.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아, 이거 폴란드를 막으려면 영웅밖에 없는데. 수도를 옮기자. 아니 베를린은 안될것 같아요. 베를린을 포기하고 수도를 옮기자고. 역사적으로 독일은 베를린이 아니라 좀더 서쪽에서 시작했거든. 아헨으로 가야지, 당연히. 네, 더 서쪽으로 가. 아니, 남쪽이든 서쪽이든 일단 좋은 땅은 많아, 독일엔. 애척자를 옮기면 돼. 어차피 컨셉 플레이가 중요한 거니까. 살아는 남아야지. 폴란드는 어차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죽어. 얘는 러시아하고 헝가리가 복날 개 잡듯이 두들겨 패는 상황이 나와가지고 가만히 둬. 왜 석재가 졸라게 많지? 야, 여기로 가서 하기만 해도 로스터가 무슨 폴란드 막기 쉬울걸? 아니, 범람원이라서 힘든가? 아닌데, 여기 로스터가 아닌데. 여기 오히려 함부르크에 가까운데. 여기가 로스토크고, 여기가 리벡? 여기가 리벡이야. 여기가 슈베린이고, 여기 여전히 베를린인데? 오데르강. 이게 오데르강이면 여기가 베를린이야. 로스토크 아니야. 여기가 이 습지가 호수라고 치면은 여기가 베를린. 바이에른 가서 한번 시작해 볼까? 땅이 너무 좋은데? 터나 옮기면 되잖아. 여기 베를린 위치 맞아요. 내 세계지도 확인해 봤어. 나랑 같이 볼래? 봐봐. 여기 잘 봐봐. 여기가 기준으로 톡 튀어나온 데 밑에잖아. 세 칸이잖아, 그지? 어디냐면은 그톡 튀어나온 데가 여기거든? 프라이트준트? 여기서 밑으로 쭉 가봐. 베를린 나와. 로스토크는 톡 튀어나온 데 왼쪽 밑에야. 여기가 로스토크야. 여긴 베를린이야. 베를린 아니면 포츠담 정도 되겠다. 애초에 폴란드 바로 왼쪽이 좀. 아, 지도는 없애자고 이제. 어떻게 할래? 바이에른으로 간다. 아니면은 고증을 생각해서 베를린으로 간다. 근데 베를린도 고증은 아니야, 이미.
이미 베를린도 고증은 절대 아님. 어떻게 하지? 막는 건 이쪽이 더 쉬워 보이고, 생산력 생각하면 이쪽이 더 좋아 보이긴 해. 야, 여기도 인구는 많아. 오케이. 바이에론으로 갑시다. 그럼 이거 로딩하는 동안 썰이나 한번 풀어볼까? 왜이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독일 왕으로 나왔는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건요, 자기가 주인들의 생명의 많어. 첫 탄생부터 굉장히 석기 넓은 시대의 영역을 거대한 발을 짐승들과 뻗기 있기 처음으로 때문에. 직립보행하는 인류의 네, 처음에는 시초까지 프랑크 먼 제국에서 여정을 시작을 했어. 거쳤습니다. 문명의 요람부터 별을 향한 탐욕까지 카를마뉴 이제부터 당신의 신성 로마 가장 제국 위대한 황제가 임무가 되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게 용감 무쌍한 독일의 2대인가? 부르비니 2대만에 왕이시여, 끊겨. 잠깐만. 당신의 과제는 당신 주변의 독립적인 국가들을 하나의 제국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군사 지도자로 축복받았습니다. 그 능력을 이용하여 주변 도시를 당신 밑으로 모아 상업적, 산업적 강대국으로 발전시키십시오. 그리하면 시인들이 붉은 수염의 프리드리히 위대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2대만에 끊기는 게왜 그러냐면은 1대는 카를만이고 2대는 루스비잖아. 그럼 3대로 안 넘어갔는데 왜 3대로 안 넘어가냐면 프랑크 제국은 당좌 상속제가 아니야. 분할 상속이야. 그래가지고 크킹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1066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 3개로 찢어지거든.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이렇게. 중프랑크가 어디냐면은 로타링기아야. 그러니까 장남한테 물려줬는데 장남이 이탈리아 왕이었는데 걔가 죽고 나서 또 분할이 되고 분할이 돼가지고 서프랑크랑 동프랑크로 나뉘었고, 서프랑크가 프랑스가 되고 동프랑크가 독일 된거알 거야. 근데 그 동프랑크를 다시 제압을 하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된게 누구냐면 오토야. 오토 대제인데 이 사람의 뒤를 몇번 이으면은 나온 사람이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스거든. 근데 오토가 어떻게 동프랑크에서 신성 로마 제국 태크를 탔냐면 독일 왕이라는 걸 통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려면 선제후들의 투표가 있어야 되는데 신로 황제 자체는 독일 왕을 겸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이 두 번째부터는 이제 독일 왕이라고 하는 일종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가는 거지. 3대의 신성 로마 제국은 누구냐면 합스부르크야. 합스부르크가 나중에 그걸 빼앗아 가버리니까. 빼앗는다기보단 원래 선거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로마면은 오스트리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전작에 마리아 테레지아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후였으니까. 그지?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애초에 오스트리아하고 지금의 저마니아하고 같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남한 이런 국가 이런 개념보다는 민족의 개념이라고 보는 게더 타당해. 나시온이라고 하는 게전 국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같은 나시온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 그지랄 했을 때 오스트리아도 동참을 했던 거고, 애초에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분리된 이유는 역시 2차 세계대전 때문이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같은 나치온들인 게르마니, 독일계, 도이칠란드계들 국가들끼리도 굉장히 대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왕을 겸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반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 때에는 바이에른, 바바리아라고 불리는 독일 남부였어요. 왜냐면 여기는 별도의 힘을 갖고 있는 대영주가 따로 있었고, 하이니히 사자궁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작센, 그리고 바이에른의 공국의 지배자였거든. 보여줄게요. 작센 여기고 바이에른 여기야. 나머지는 대부분의 황제들이고, 아니 제후들이고, 황제는 뭐 이런 데 있겠지.
이 바이에른이 굉장히 강했어, 힘이. 엄청 셌어요. 독일 내에서 가장 입김이 셌던 지방 중에 하나야. 특히 중세에서 황제도 어떻게 함부로 할수 없었지만, 이 프바로사가 어떻게 함부로 해서 때려잡은 덕분에 유명해진 케이스죠. 그런 제후를 때려잡는 프바로사의 스비카우는 또? 악센주에 있는 도시라고 하나? 아, 중부 독일이구나. 아니, 근데 여긴 남쪽일 텐데. 거의 바이에른에 가깝다고 보는데, 나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뭐. 카를 5세는 왜 문명 지도자를 안 내주냐? 누구 지도자를 낼 건데? 도대체 누구를. 아이씨, 폴란드 황. 누구를 지도자로 내, 누구의 지도자로 낼수 있는데, 칼을. 그런 문제가 있. 자, 가만히 냅두면 쟤는 죽는다. 가만히 냅두면 폴란드는 알아서 찢어진다. 벤츠. 먼저 전쟁 걸어요, 보통. 나한테 거는 게 아니라 폴란드한테 헝가리가 전쟁을 걸어. 만나지만 않으면 돼. 안 나는 만나면 그 돼. 이거 캠퍼스 가는 게 낫겠지? 해봐. 명로. 지혜가 아, 이거 독일인데 폴란드 무서워서 살겠나? 기념비 고고씨. 아니, 나 독일인데 폴란드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 설설 기어야 돼, 폴란드한테. 그럼 돼. 앞에 걸린 게 쓰레기네. 큰일났다. 앞에 걸린 게 후나프냐. 후나프만은 안 나오길 바랬는데. 로마 만나러 갑시다. 된데 이번엔 오스트리아가 우리를 죽이겠는데? 오! 로마 만났어요. 좋은 아, 이거 후나프와 스발랑키 뽑아야 돼? 개쓰레기인데, 저거. 아, 살아남으면 뽑아야겠다. 이거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 아니야, 우리 조금 더 냉정해지자고. 바다는 다시. 오! 히폴리타다! 짱폴리타 짱이지. 야, 짱폴리타 무조건 써야지.
얘가 낫지. 아, 근데 샤를마뉴 좀만 버텨볼까? 샤를마뉴 샤를마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올 것 같기도 독일 샤를마뉴 먹어줘야 되거든. 또 그래야 브리스테를 먹지. 수면아래 생명의 첫 탄생부터 석기시대의 커다란 짐승들과 처음으로 직립보행하는 인류의 시초까지 먼 여정을 거쳤습니다. 문명의 요란부터 별을 향한 탐험까지 이제부터 당신의 가장 프랑스가... 위대한 임무가 시작됩니다. 용감 무쌍한 독일의 프리드리히 왕. 엘레오노르인 게 좀 걸리네. 충성 때문에. 당신 주변의 독립적인 국가들을 하나의 제국으로 구축하고. 브리셀 먹어봐야 충성 때문에 날아갈 텐데. 당신은 위대한 엘레오노르한테. 군사 지도자로 축복받았습니다. 그 능력을 이용하여 주변 도시를 당신 밑으로 모아 상업적, 산업적 강대국으로 발전시키십시오. 그리하면 시인들이 붉은 수염의 프리드리히 위대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히폴리테 바로 뽑지 말고 좀 참자. 샤를마뉴를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참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좀만 참자 좀만. 바다는 다음 영웅 볼 수 있거든. 안녕 발레타. 이름이 일베야. 그게 무역의 외국인 뭐야. 성향의 반짝임. 글을 쓰는 것. 위아. 낙지볶음 전문점이야? 그건 좀 낙지를 연상시키는 그런 이름은 좀. 아 진짜. 자 히폴리테 뽑아. 뭐 없는데. 존나 근본 없는 이름인데 하려면은 뽑아야겠는데. 아 히폴리테 좋긴 해. 성능으로 치면 S급이지 지금 내가 뽑을 수 있는 것 중. 근데 나는 샤를마뉴를 뽑고 싶단 말이야. 왜냐면 샤를마뉴가 근본이거든.
너서머. 네가 구멍. 어이 좀 비켜줄래? 역시 영가리가 폴란드를 상대로 선전포고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아 왜 안 주냐고 영웅. 방역은 중요하니까 독. 아, 환상 열성이 남아 있네. 아. 뜻을 시작되는구나. 베오울프? 뮤 대륙이네. 이름이. 이름이 프랑크푸르트 안마이냐? 그렇지, 프랑크푸르트는 마인 거지, 마인. 근데 프랑크푸르트 아닌데, 여기? 이게 뭐지? 이거 아 그러네 푸푸 맞네. 아 브리셀이 너무 밑에 있다. 여기 프랑크푸르트 긴 한데 나 브리스의 오른쪽이 쾰른이거든. 프랑크푸르트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안마인은 뭐냐면 마인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안된 마인. 베네치아가 폴란드를 상대로 선전포고. Se volete spugnare de bastir ciutats pres de nostra frontiera, che si farsian forze bellas per alchem sia bel can las mie. Bel can las. 역시 가톨릭의 수호자. 응가는. Είσταστε έμπρος την βασιλείου, αυτοκράτορος και δεσπότου των Ρωμαίων, μάστιγος των εχθρών αιμών, Ιδού Ρωμανία. Ιδού Ρωμανία. 응가는 양면 전쟁하고 있나 보네. 나도 질 수는 없어. 어이
폴란드를 반갈죽 시키는 건 나의 정당한 권리라고. 일단 전사로 일꾼 빼앗고 이거 죽니? 이거 그냥 빼네, 쫄보쉐. 신비 주인은 빌뉴스. 아니 씨발 사절 넣었는데도 왜 안 되는데? 이유를 말해봐요 아저씨. 내가 분명히 사절을 넣었는데 왜 안됩니까? 폴란드 괴롭히는 데는 독일이 성능이 확실히. 과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끼가 나왔다고? 끼끼라. 깽판 치고 거지 같은 것만 나오네요. 죽어도 핑갈라. 나라가 망해도 핑갈라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핑갈라야. 헐, 기마병이다. 꿀꺽. 히플리테 선생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아, 망할 수도 있겠는데, 잘못하면. 그냥 얌전히 히플리테 먹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장인조. 적어도 멸망할 일은 없겠네 당분간.
아무리 봐도 히플리테는 그리스 스파르타의 지도자가 고르고가 아니었으면 고르고가 대신 나왔을 것 같은. 어쩔 수 없나? 어쩔 수가 없나? 어? 아니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된다고? 매우 훌륭하군. 보니 행복. 보긴 뭐야, 황금기지. 이게 이렇게 황금기가 들어올 줄 몰랐지 난. 운이 엄청 좋군 오늘. 문화. 폴란드 반갈죽 시나리오는 나중에 하고 저지대부터 먹자 일단. 저지대는 무조건 우리가 먹어야 된다. 지역의 수용맹은 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대는 뺏겨서는 안 된다. 아이고 가톨릭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죠. 야 가톨릭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요. 한사를 어디다 놓지? 여기 이렇게 현사의 라인 만들어? 그러자. 맞아, 얘는 독일이라서 정부 지구 빨리 지어도 되는구나. 아니 여전히 한타는 좋아. 여전히 좋아. 파괴적인 저. 그건 부정할 수 없어. 여전히 좋아. 물론 느려지긴 했어.
공인이 좀 필요한데. 아, 영토 다음 턴에 사야겠다. 돈 주는 누나. 글쎄? 위해야지 당연히. 나는 분열시키 바두 위에 도시를 하나 더 지어야겠네, 그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또 심시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해. 성지? 성지가 나을까?
아, 말리 때문에 장건도 못 먹는데. 말리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잘하면? 브리셀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장건을 먹는다.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시도는 해본다. 장건 글렀어. 풀로나 먹자. 성수를 아, 그러고 보니 이제 캠퍼스 4인접 채워야 되지? 아, 4인접 캠퍼스 아니면 합리주의도 안 들어가. 존나 빡세. 독일이 또 도시국가 패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 해치 이후에 야만인은 전사를 뽑아야 돼요. 저도 전사를 많이 뽑고. 와, 아소왕을 먹은 영국이라니. 위험하네. 공수를 뽑았네. 소진. 아무도 안 죽었어? 전쟁? 시인들이 대박이네. 아, 든든하다, 히폴리테. 든든하다. 야, 저 지대는 원래 신롬 거야, 임마. 아키라메오. 얌전의 신롬의 배가 되어라. 개처럼 빌면 살려줄게. 아고개.
아, 이게 죽네. 안정위. 네, 사실 한자가 구리다는 말은 무슨 얘긴 줄 알 것 같거든?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 여전히 쓸만해. 다만 그럼 그거는 한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독일 특성하고 합쳐져서 좋은 거야. 이제 한자 좀. 역시 독일이야. 저 지대는 우리의 것이다. 넌 뭘 생각하지 마라. 폴란드는 절대 못 참지. 베네치아까지 싹 다 먹어. 로마로 이어지는 교역로를 꽂자. 그래야 볼로냐까지 내가 다 잡아먹자. 나이스. 브리셀 플란데론 먹었어요. 아씨발 플란데론 뭐야. 자 이제 도시 하나 먹었으니까 이 지루한 음악에서 벗어나서 조금만 더 다른 음악으로 넘어갑시다. 아니, 헝가리가 해군을 만들라는데, 나보고? 헝가리가 나보고 해군을 만들라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마토홀을 묻히러 갑시다. 니의 땅엔 바다가 없는데 시발 내가 해군을 만들어서 뭐해. 존나 어이가 없네. 얘는 바다가 없어. 헝가리는 참고로 나보고 근데 해군을 만들라는.
아, 영국 해군 아젠다네. 해군 졸라 많이 뽑겠다. 영국 해군은 얘기가 달라지지. 헝가리가 해군 아젠다 만들려고 하면은, 해군 만들려고 아젠다로 지랄하면은 꼬웃음밖에 안 치는데, 만약 그게 헝가리가 아니라 영국이다. 아, 이거 위험하죠. 컨트롤 만들고 있네. 제자를 삶을 이 타이밍에 칠망치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서 여전히 좋아. 좋은데 어려울 뿐이야. 난 여전히 좋다고 생각해도. 70골이네. 아, 이 돈 주는 애 완전 짱이네. 수학없이 홍수가 나긴 나네. 왜 철만 안 뜨면 돼.